이주영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입니까? 정부의 문제입니까? 보건복지부의 문제라면 보건과 복지만 망하겠지만 정부의 문제라면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전국의 가을 모집이 종료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빅5 병원이 1% 남짓, 이외 지방병원의 전공의 지원자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까? 여전히 낙관적으로 기대와 희망만 가지고 계셨습니까? 전공의가 없을 거라고 하니 정부는 전공의들을 포기하고 전문의와 PA 중심병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가진 달걀 다 깨먹고 양계장 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밝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아나 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이제 12명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심장 수술을 누가 할수 있을지, 그 다음 세대는 또 누가 가르칠 수 있을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비단 심장혈관흉부외과만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당장 정부가 급하니 학생들의 배울 권리나 환자들의 좋은 진료 받을 권리는 알바 아니고 수업을 줄여주고 수련도 날림으로 시험마저 자격 없이도 대충 치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 정부의 공정이고, 사직하겠다면 사직을 강제로 못하게 하라. 한국 의사가 없다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라.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 뽑고 환자는 전세기 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전문 분야에 대한 이 정도의 얄팍하고도 즉흥적인 현실인식이 이 정부의 상식이라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정책이란 익명 댓글만도 못한 수준이므로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또 뭡니까? 현장의 의료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상천외한 계획만 쏟아져 나오니 이것은 정부 정책인가, 사회 실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에 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지방 의료 육성책에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눈이 가려져 있다면 국민이 눈을 떠야 합니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 수준이라면 우리는 의료가 아니라 다른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교육도 이런 공정과 상식으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들이 불가역적으로 붕괴하기 전에 정부는 모든 실책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